네, 안녕하세요. 밤새 뭐 악재 나왔죠? 뉴스가 좀 짠한 게 나왔는가 보죠?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간에 조정 온 거예요. 주가는 방향을 잡아 급여를 가는데 조정 좀 하고 가는 거죠. 그죠? 100배 주식은 정말 장 나쁠 때 올라야죠. 100배 주식. 이번에 강연에 못 오신 분들 많아서 쪼까 보여줄까? 이번에 그 100배 주식 강의 했는데 오늘 인터넷에서도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막 종목 이름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종목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말이에요.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요거 모르면 안 돼요. 가난할 때 지나보면 더 나중에 추억에 남는다고. 지금 물론 부자분들 되게 많이 계시지만 가난한 분도 계시죠?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분도 계시죠? 즐기세요. 그 자체를. 즐기면 참 나중에 그걸 일기로 써놔도 재밌고요. 깡통났을 때 진정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나고 가난해졌다는 걸 소문을 팍 퍼뜨리세요. 그래도 여러분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자가 참 의미 있는 모자예요, 여러분. 이 모자 잘 보면 주식이라는 주자의 한문이잖아요. 그루주자인데 이게 여기 십자가 두 개 들어있다는 건 그만큼 주식 투자는 성공자가 작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쉬워요. 단순한데요. 99%는 다 잃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99%는 잃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집단화가 돼 있어요. 장이 좋을 때 다 집단화로 단체로 들어오고요. 장이 나쁠 때 집단으로 기어나가요. 물론 여러분은 500만 명 중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이번 장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은 다 고수들이에요. 태반의 사람들은 이번에 많이 특히 8월 조정에 다 배반했더라고요. 항복, 손절. 그래서 주식은 보면은 물건이 쌀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지금도 여러분이 집단화가 돼 있나 안 되나 테스트하는 방법 알을까요? 지금 어딘가 쏠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생각도 요즘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그 뉴스에 보통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가고 있는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걸 테스트해보면 내가 집단화인지 안 돼요. 집단화는 뭐가 만들었냐면 매스컴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떠들면 사람은 다 그쪽으로 쏠려가요. 최순실 박근혜 막 조질 때 그때 쏠렸던 그 마음들도 변해요. 장이 좋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해 있듯이 장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도 장이 많이 빠지고 경제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변하듯이 인간은 정치적인 색깔도 왔다 갔다 하고요.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일괄되게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한 가지로 몰도록 한 게 뭐예요? 그렇죠? 뉴스죠. 뉴스가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요새같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막 추리소설같이 나오잖아. 요새같이 추리소설로 계속 뭐 압수수색했대, 뭐 나왔대, 추리소설같이 계속 궁금하지 않아요? 요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재밌게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하긴 최순실 사건 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뉴스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아베 사태도 계속 이어졌고요. 근데 불매운동도 이어졌는데 요즘에 조국 사건으로다가 불매운동이 완전히 덮어졌어. 그죠? 결국 모든 것이 대중이 망하게 하는 것은 다 집단화입니다. 어느 이슈에 우리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그 반대의 길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그 뉴스에 관심을 갖지 마든가. 힘들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서 외롭게 떨어져 나올 수 있다. 그게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정치하고 경제하고 뭔 상관있어. 뉴스는 경제 뉴스에서도 뭉치고요.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뭉칩니다. 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뉴스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왼수예요, 왼수. 새끼가 왼수고 신랑이 왼수고 스마트폰이 왼수고 왼수 하나 들었어, 왼수 하나. 지고 있잖아, 그러면. 꼭 끼고 다니죠. 그리고 새로 좋은 거 나오면 비싼 거 사잖아요. 잘 보이는 걸로. 세뇌 빨리 더 되려고. 요새 그 폴더폰 그거 보니까 좋긴 좋던데 무겁더라고. 90년대 나왔던 그 벽돌폰 같이 무겁더라고. 나중에 얇아지겠죠. 아, 저번에 전설님 스피치 시키려고 부르니까 어디 갔었지? 수업시간에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스피치 시키고 모자 주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아, 주식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해. 주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해가면 7번 눌러보세요. 주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식을 너무 쉽게 친구들하고 얘기, 주저리저리 떠들고 있다면 그러면 돈 못 번 놈이에요. 그래서 고수가 되면은 주식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주식은 고통을 당하고 먹는 거거든. 고통 없이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주식은 엄청난 호구들이 다 돈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한 놈만 되면은 돈을 가져가요. 근데 하수들한테 코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뉴스가 나올 때 집단화 돼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을 집단화 뉴스, 지금 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이야기해서 여러분까지도 어떻게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뉴스는 오염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내 방에서는 강의할 때는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시하지 않는데 장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한 이슈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그 사모님이 금액을 한 5억 하셨는데 본인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신랑이 주식 안 하는데 자꾸 뉴스 듣고 야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일본에서 말이야 불화수소 안 준다는데 반도체 다 망하면 어떡하는데 공장 문 닫으면 어떡할 건데 막 주식 팔게 하는 거지 바닥에서 정확히. 그래서 주식할 때는 주식 안 하는 신랑이나 주식 안 하는 와이프한테도 말하는 게 안 좋아요. 여러분을 자꾸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망하는 원인은 세상의 집단화에 같이 호응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에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 날 불편하고 어렵고 이 부정적인 뉴스에 마음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결국 부자빠 방송은 딴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꾸준히 가고 있는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또 이격 났을 때 여러분 조심시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격 났는데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격 났는데 조심 안 하면 여기서 삼성전자에서도 깡통 많이 나요.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이 올 때는요 악재와 같이 오거든요. 니몬 사태 아니에요. 유럽 사태 아닙니까? 그죠? 중국 사태고요. 그럼 이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뉴스와 같이 이게 IMF고요. 사태는 뭐죠? 지독한 시장의 사태는 뭐예요? 기회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회죠. 아마 여러분은 아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이 방송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오늘 강의에 사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상투지. 동자 아트월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번에 별로 안 온 거예요. 비 와서 좀 빠지고 예약해놓고도 안 오고. 그런데 장 좋을 때는 그 앞에 복도 무대 바로 앞에 신문 깔고 다 앉아요. 오프라인 강의 해보면 알아요. 오프라인 강의 계속 나오시면 천정과 바닥이 다 보여. 오프라인 갔더니 앞에 신문 깔고까지 인간들이 다 앉았다. 거래량이 많은 거지.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은 거야. 안 하던 것까지 전부 겨워가지고 거래하니까 거래 대금이 올라가잖아요. 자,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 재밌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거래 대금이에요. 물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비슷하죠. 여기 이런 데는 거래량이 많잖아요. 결국 주가가 높은 자리에서 거래량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많아도 여기는 거래 대금은 작죠. 그 거래량은 저가주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는 거래 대금으로 봐야 돼요. 99년에는 보면은 거래 대금이 많죠. 거래량보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엄청 흥분했거든요. 여기 코스닥으로. 엄청난 돈이 왔던 거지. 여기 거래 대금 많죠? 이게 어디예요? 조선주, 해운주, 중국 본드 갈 때. 여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래 대금에 대해서도 자주 체크하시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 이런 데 보면요. 2002년에 보면 또 지랄하고 거래량은 겁나게 많은데 올라가 보면 거래 대금은 적죠. 장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거래량은 작은데 거래 대금은 겁나게 많죠. 여긴 고가주가 오른 거죠. 고가주 어떤 거예요?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OCI라든지 비쌌잖아요. 현대 미포존 막 40만원 막. 고가주가 된 거죠. 2천원짜리가 막 40만원 되고 만원짜리 주식이 막 50만원이 되고 막 이러면서 고가주가 되니까 거래 대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래량은 작은 거죠. 이런 건 뭐죠? 저가주 장이었다는 거죠. 2002년대 보면 거래량은 많았는데 주가는 별로 관계없죠. 더 재밌는 건 이제 코스닥으로 보면 또 다를 거예요. 여기 거래대금 많죠? 이거 바이오 아니에요.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9월은 차트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9월이 주가가 출발하는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9월의 차트를 연구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시세의 원리로 바라보면 색다르죠. 그죠?
차트에서 어떤 정보로도요? 집단화를 보는 거죠. 주가는 언제나 보면 자기가 지닌 가치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좋은 주식들도 보면 자기가 지닌 가치 이상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 잡아야 될까요? 자기 지닌 가치보다 낮게 내려왔을 때. 이게 비밀이죠. 종합지수 전체로 봤을 때도 버블이 났다가 꺼졌다가, 버블이 났다가 꺼졌다가 해요, 안 해요? 버블이 났다가 꺼졌다가.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항상 장이 좋을 때, 여기저기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릴 때 같이 행동하고 비싼 가격에 융자 받아서 사는 거죠. 그죠? 투자가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거의 99%의 마음들은 갈 때와 같아요. 갈 때에 순종. 그 다음에 이 노래 하고요. 잘 맞는 건 이 노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죠? 차라리 선물할까.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록하시라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깡통이야. 자기 마음을 체크하는 건 저잖아.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공장장한테 상담받고 부자빠한테 상담받는 게, 주식을 상담받는 게 아니야. 마음을 상담받아요. 이게 마음의 사업이잖아요. 아까 모자 봤죠? 이건 마음의 사업이에요. 우리 다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다. 시세 원리를 공부한다. 시세 원리를. 그냥 마음의 훈련이죠, 이거. 도박도 내가 타짜한테 가서 공부했잖아요. 타짜도 공부해보니까 이게 다 손놀림, 이게 연습하면 되는 거야. 시세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 주식. 그리고 100배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 아유, 알긴 알아, 씨. 우리 양주가 누가 몰라, 씨. 답답하게 언제 내가 보초 서고 있어. 빨리 화끈하게 갈 거죠. 짜릿하게, 섹시하고. 신라에서지, 야. 세계에서 이런 주식을 추천한 사람은 아마 부자빠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는 VIP 봤어? 신라에서지 올라왔던데, 이번에 보니까. 주식군자님, 신라에서지. 아유, 어떡하나. 신라에서지 오늘 또 올라왔니? 오늘 또 신고가 났는데, 신라에서지. 너무 빨리 팔았네. 야, 정말 멋있다. 우리 전설님 신라이스지 있나? 이건 뭐, 이글벳. 이글벳. 그 다음에, 아, 신라이스지 있네. 팔았네요. 다 팔았어요? 17,000원 찍어주네. 12,900원에 팔았는데, 절반만 팔았어요? 아, 그게 지붕을 보고 파는 게 어렵죠? 예. 그 다음에, 백광소재. 백광소재는 어떻게 됐나, 오늘? 8,050원 찍었네요. 여기는 얼마에 파셨나? 7,000 얼마에, 조금 빨리 파셨네. 신라에스지 12,900원. 야, 상상을 초월하게 찍혀주죠. 그죠? 이글벳. 이글벳은, 11,700원에 매도하셨네. 이건 잘 파셨네. 역시, 세계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상따. 상따 전문반. 그지? 우리 무량님, 요 화천기계. 아, 이쁘다, 화천기계. 7,220원에 파셨네, 화천기계 무량님. 화천기계 한번 보자. 화천기공보다 화천기계가 찬밥이었어, 찬밥. 아유, 잘 팔았네. 여기 때렸는데, 7,200원 때렸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갔네. 우량주라 이런 걸 많이 안 가. 상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우량주는 이렇게 기스를 내며 가는 거예요. 들어 눌러 들어 눌러 하면서. 내가 보기엔 앞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화천기계. 그죠? 네. 파신 분들은 도로 사세요. 신규 편입은 안 되지만 여기 판 사람들은 뭐 아니 절반 깎아줬네. 7,200원에 3,500원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사가지고 저까지만 가면 또 100%예요. 애들은 따라하지 마라. 애들은. 애들은 가. 그 소리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안 먹은 놈들은 사지 말라 이 소리야. 여기서 먹은 사람들만 사는 거지. 먹지도 못한 것들이 왜 거기 따라가고. 매수가 여기가 매수하는 거지. 여기 매수, 여기. 이런 데 매수 안 되죠. 이거 매수. 매수는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도 이렇게 찍 나온 거 사지 마시라고요. 이 부분에 있는 종목 사야 돼요. 박근이나 먹고 있는 여기 있는 거 사서 정기적으로 잘 보시면 와요, 안 와요? 정기적으로 와요. 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악재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 집단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집단화죠? 바닥에는 모든 사람이 주식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배반한 거 아시죠? 세 번씩. 주식장 똑같아요. 요걸 만화 그려야 되거든요. 그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세 번 배반했다. 개미들은 주식을 깎아줄 때 세 번 배반한다. 그죠? 요렇게 쓰면 됐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빼내게 빠지는 건 주식시장에 공포스러운 뉴스가 나오고 조종하는 것은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원래는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봉으로 보면 장기 보유해라잖아요.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이 폭이 움직임 폭이 보면 잘 보자고요. 움직임 폭을 보면 2600원에서 여기 조정받을 때 얼마냐? 850원 온다고. 38원 24. 200%가 빠진 거야. 그지? 여기 4000원에서 조정이 얼마 오냐면 1700원이 온다고. 그럼 위에서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죠. 3분의 2가 나가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 가면 얼마예요? 여기 사서 여기까지 하면 200% 먹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가는 종목들은 돌파하고 더 가요? 안 가요? 이건 돌파하고 좀 더 간다. 그래 애들이 오잖아요. 신고가야!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게 다 걸려드는 거죠. 52주 신고가가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물론 52주 신고가에 계속 가는 놈도 있는데, 52주 신고가 내고 더 갑니다. 더 가고 애들이 쫙 빨아가지고 다 물려주고 나면 집단화시키는 거죠. 정치적인 뉴스의 집단화처럼 개미들도 여기서 집단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서서히 하청기계가 이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 뿌리고 자꾸 여기 주가를 땡기고 그러면 이뻐지는 겁니다. 셀트론이 그랬고 신뢰전이 그랬잖아요. 여기 이뻐졌죠. 여기 신고가 나고 막 이뻐졌잖아요. 여기 다. 아이고 불쌍해. 15만 2천원 가던 놈의 새끼가 9,800원. 15만원은 완전히 불알 날라갔네. 몸통이 날라간 거지, 몸통이. 세상에 주가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개인 투자가들이 못 먹는 주식이야, 원래. 나만 먹지, 부자 아빠는. 정확히 여러분 옛날 유튜브 가 보라고, 여름에. 작년에 쭉 봐. 올라올 때마다 조지라고 그러니까요. 내 방송을 들은 사람이 이거 환란을 다 비켜갔어. 내 방송 우습게 알고 짜릿한 강의 바이오를 응원해주는 놈, 상투친 바이오를 응원하는 방송을 여기서 들은 놈들은 다 쪽박쳤어 지금. 뭔 호재 얘기하고 막 연병 딴따라 친 새끼들 다 죽었지. 근데 잘 보면 추세가 보면 잘 봐. 돈을 벌어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이건 정말 비밀인데 무섭잖아. 시세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편안해. 잘 눌러주고 옆으로 키고 그죠? 근데 이게 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가길 바라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야. 이 보여준 것 때문에, 이 보여주고 뒤에서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는 못 사는 거야. 이번 장도 마찬가지야. 걱정스럽게 조정을 세게 했다가 세게 올라가는 놈들은 이제 여러분이 따라잡아야 돼. 따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기간 동안 따라잡아야 되나 보세요. 따라잡아야 되는 기간이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6개월 동안만 따라잡아야 돼. 아무 때고 따라잡아야 돼. 기다리면 다 먹어. 만지는 시간이 길어 짧어. 따라잡아야 되는데 실제 가서 보면 못 잡아. 무서워서. 시험가잖아. 니들 이거 나오면 막 따라잡냐? 이거 나오면 따라잡아? 오, 따라잡아. 쌍봉. 난 이런 거 보면 막 따라잡는다. 1번. 스탁론 신용 융자 받는다. 1번. 아니다. 2번. 현금도 안 산다. 3번. 그지? 팔자 고치는 거지. 질러도 어디다 질러야 돼? 무서운 데 질러야 돼. 여기 몇 놈 재벌 나오겠다, 이제. 내가 또, 신용 쓰는 거 할 때 줘가지고. 용감한 자만 미인을 쟁취하고, 용감한 자만 마누라 이쁜 여자를 얻는 거야. 왜 그러냐면, 들이대잖아.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건 들이대는 거야. 시세의 원리를 연구하고, 시세가 끝나지 않았으면 들이대는 거야. 근데 살 떨려. 여기까지는 들이대면 봐. 아까 내가 물어본 자 이 자리잖아. 들이대면 대박 났잖아. 이 중소형주 매매는 우량주 매매하고 다른 거야. 살떨리는 공격성이 있어야 돼. 가치 투자하는 애들은 다 그 뭐 버핏, 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배당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은 다 샌님이라고 그럴까? 용기가 없는 투자가들이죠. 못 먹어 그 사람들도요. 어차피 여기 오면 99% 개인 투자가는 어떻게 돼요? 그지. 주식을 입문하면 그지야, 그지, 그지. 주식이 입문하면 다른 일도 못하면서 회사에는 회사대로 윗사람한테 찍히고 그지 되는 거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 회사에서 절대 주식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 하수끼리 뭉치게 돼. 아주 잘못된 정보를 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나쁘고. 또 하나는 윗사람이 알면요. 아니 이 새끼 내 월급 받고 이런 드러놈의 새끼가 제 사업 안 해. 이 주식은 제 사업이잖아요. 찍히는 거지. 진급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여기 이런 계좌 있는 데 가서 이 회원들 과연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계좌를 보고 여러분이 따라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삼성전자 산 사람들 저 5만 2천 원대 액면 문할 때 산 사람들 이번 여기서 다 손절했어요. 불화수소 안 준다는데 아베가. 멈춘다는데 반도체 공장 멈춘다는데 가지고 있을 놈 있어? 아베 그놈이 우리나라 선물에다가 투자했는지도 몰라 그 인간. 헤쳐먹고 지금 나갔나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조정해. 돈이 있는 곳엔 야로가 있는 거예요. 정은이가 투자해놓고 포를 쏠 수도 있는 거고요. 옛날에 9.12 테러에서 쌍둥이 금을 공략한 그놈들은 안 했겠어요? 선물 투자했죠. 쏠 걸 아는데 금융시장이 붕괴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 이렇게 우상하는 종목 스타일을 가는 것도 엄청난 뭐예요. 뚝심, 깡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부자들 조사해 보세요. 소심 투자자가 소심한 사람들이 부자 돼요? 아니에요.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대담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자는 아무나 되나.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바꿔야 돼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마인드 안 바꾸군요. 주식이든 무엇이든 뭘 해서도 부자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냐고요? 그거는 간단해요. 정치적인 뉴스에 집단화되는 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집단화되는 거나 주가 조정하면 집단화되고 올라가면 집단화되는 거나 대중들이 가는데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인간들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외로운 늑대가 돼야 돼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늑대들만 부자 되는 거예요. 외로울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이 다 떠나도 혼자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물반 고기반이죠. 잘 보세요. 종합지수를 보면요. 물반 계기반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종합지수 보면 이런 데는 웅덩이 아니에요. 웅덩이 이렇게. 여기 돈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개미들은 여기서 다 뭐 안 된다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아우성 치고 막 힘들어요. 뭐 아우 신용난 깡통 났어요. 막 그러잖아. 그죠? 물반 계기반인데. 저기서 신용 쓰고 물방 쳐봐. 융자 받아오라고. 병신들. 융자를 저런 데서 써야지 꼭 올라가면 신라젠 같은 꼭대기에서 쓰고 셀트론 얼마나 신용 많았냐 쓸자리에서 써야지 다 집단화합니다. 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집단화 지표거든요. 맞아 틀려요. 쓰세요. 신용 지표는 집단화가 이루어졌는지 종목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큰 손님 바보야? 개인 투자가들이 집단화로 들어와서 겨돌아가지고 신용으로 융자까지 받아서 현찰만 가져가 처먹어도 모르는데 신용까지 걸어가지고 처먹고 나간다고? 개가 웃는다 새끼들아 이거 병신들. 아 신용 지표 뭐 몰라. 자 보자고 셀트리온으로서부터 보자. 아니 진짜 웃기는 거잖아. 신용 지표하고 같이 보면 너무 재밌지. 주가 흘러 내리는 모습 보라고. 작년 7월이네. 작년 7월이면 어디냐면 여기잖아. 저 앞에 지표가 날라갔어. 여기 요쯤부터 지금 차트가 나온 거야. 신용지표가. 보면 신용지표가 어때요? 같이 흘러내리죠? 신용이 얼마나 많았나 보세요. 이걸로 가면 저 끝에까지 가나? 이게 현재 옛날에 3천인데 한 5천 안 갔었니? 5천억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었네. 1950억. 지금도 1950억이야. 미친놈들이지. 아니 1950억 예상으로 돌아서 있는데 저거 매겨줄 바보는 누구야? 이 시종지표를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호구가 안 되는 거예요. 호구들은 이 집단화되어 있는지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게 3300이죠. 그죠? 3300에서 와자작도 무너지죠. 자, 또 하나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대북으로 시끄러웠지. 그지? 그림하고 신용하고 보면 너무 재밌어. 이게 많을 때는 아, 이거 아직도 신용 많네 지랄하고 1500억. 아 이것도 날라갔다. 복사해놨어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서 여기 신용 잔고가 날라가 버렸네. 빠져나가죠, 자꾸. 보세요. 결국 신용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줄이 흘러내리잖아요. 재밌잖아요? 집단화 일어났잖아요. 대북주에 집단화 일어났을 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작나잖아요. 13만짜리가 6만 5천 원까지 왔는데. 지금도 신용이 많으면 기대하지 말아요. 엘리베이터 보면 나쁘면 한번 해먹으면 아주 오래 죽이죠, 오래.
한번 해먹으면 오래오래 죽여. 드러넘으시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을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의 주가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와서는 절대로 뇌를 다 파서 버려야 돼. 99%가 다 머리를 썼잖아요. 돈 갖고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머리 안 쓴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들어와서 머리 쓰면 다 잃어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고수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보들이다. 또 바보들은 주식시장에 안 와 잘. 가끔 와 아주. 드물게 와. 그러니까 드물게 와서 바보들은 돈을 먹습니다. 똑똑하면 못 먹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쓴다는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돈을 뺏기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여러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거기서 안 뺏겨야 되겠죠. 그죠? 계속 우상향하는데 절로 빠지지도 않고 우상향하죠. 힘들죠. 그죠? 이거 100배 주식이나 이런 게요. 그죠? 그죠? 빨리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또 그냥 한 2, 3년에 그냥 한 100배 가는 종목도 있다고요. 우리 해피님 이거 30식품 같은 거 이런 게 100배 주식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만 몇 얼마치에서 한 40 얼마까지 올라가니 무식한 주식이죠. 이런 것들은 100배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나 보면 이 사태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라는 거. 지금은 무슨 사태죠? 이라크 사스 전쟁 이후에 종합지수에서 뭐가 나왔어요? 종합지수를 보면 이라크 사스 전쟁 다음에 노무현이 취임하고 1년인가 있다가 탄핵을 맞았어요. 그때 지수가 시장이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지나 보면 그 탄핵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탄핵도 좋은 지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부는 일단 칼자루 쥐고 돈을 쥐고 있어요. 부양책 써야 돼요. 그죠? 업종이 어려운데 돈을 풀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죠. 정부 정책에 여러분들이 믿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의심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탄핵을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 여긴 조국 탄핵. 요새 조국도 탄핵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물건이 쌀 때 모든 대중들이 주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투자하셔야죠.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지금 주식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장장한테 그 문자 보내요. 그러면 제가 상담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죽을 단계까지 가야 바닥이에요. 개인 투자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똥오줌이 말했고 정말 죽고 싶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가 와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말 잘 듣고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지경에 갔다는 것은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가 되고 이미 고생 다 했는데 왜 죽냐? 죽기는 지금부터 좋은 일만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분들 지금 아직 어린 것들은 전화하지 말고 니들은 아직 더 해봐야 돼.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잖아. 막 이것 좋다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무방도 여기 다니고 저기 다고 하는 것들이 그건 아직 좀 더 매매해보고 돈 좀 잃어봐야 되니까 다만 이제 내가 그 초보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기 가져온 것이 모두 수업료라는 거. 그러면 수업료 조금씩 갖고 와. 건방지게 융자까지 가져와. 융자. 은행 융자 카드 깡해가지고 여기 오는 것들이지. 그 수업료 다 내면 너무 힘들잖아. 너희들 있는 것만 갖고 와. 있는 거. 그중에서도 10%만 갖고 오라고. 초보자가 돈 땄다고 해서 그거 내 돈 아니야. 잠시 종목을 잘못 잡아가지고 먹은 거지. 내 돈 아니라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겸손해야 돼. 요새 뭐 그런 거 있대. 내가 돈 벌어줄 테니까 외제차 사랑하는 마케팅도 있다는데 외제차 사지 말어. 그런 일 없어. 여러분을 외제차 사라고 돈 벌어줄 놈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 듣지도 말고 요새는 또 막 유튜브 보니까 전화번호 누나고 또 겁나게 막 전화번호 누만 문자로 종목 보내주고 있네. 전화번호 넣지 말어. 종목 받지 말라고. 이해도 못하는데 종목 받으면 뭐하냐. 안 그래? 그럼 전화 계속 와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자동차 사라고 막 겁나게 자동차 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뻥튀기 여러분의 마음을 부풀려 놓고 여러분이 해비 내도록 만드는 거니까 해비는 절대로 연회비 내지 마. 연회비 내면 초보자가 냈다 그러면 그건 사기당한 거야. 여기도 당하는 사람도 있을걸. 연회비를 되게 깎아주는 것처럼 하니까 연회비 가입하고 환불 안 돼가지고 꺼이꺼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한 달만 가입한다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거긴 가입하지 마.